안녕하세요. 시반 부동산 그룹의 레이첼,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레이첼님께서 소개해주신 랭리 욕슨과 라티머 단지 시세 영상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준비해주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랭리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리 실제 거주하고 네. 계시기도 하잖아요. 한번 그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랭리 지역은 하이웨이 1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월넛그로브, 남쪽에는 윌로비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윌로비 지역은 한국분들이 많이 이주하신 지역이기도 해요. 네. 새로 지은 타운홈이나 콘도 그리고 싱글홈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월넛그로브는 개발이 된 지 오래된 지역이라서요. 건물들이 조금 연식이 있는 반면에 면적이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넓은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월넛그로브 지역의 집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윌로비 집들 요새 지어지는 건 엄청 좁고 작아요. 그냥 큰 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해서 월넛그로브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쵸. 실제로도. 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최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매물들 시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이 윌로비에 있는 폴리건 개발사가 지은 애쉬벨 오크 단지에서 거래된 매물입니다. 2베드, 3베드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2.5 베드룸으로 풀베스가 두 개가 있고 파우더룸, 그러니까 게스트용 화장실이 한 개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실내 사이즈는 1345 스퀘어풋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더블 가라지, 게다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라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2베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싱글 가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블 가라지여도 텐덤 가라지인 경우가 많은데 요 매물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라는 게 좀 특징인 매물이었습니다. 이 매물은 지난 9월 18일에 799,800불에 리스팅 되었다가 불과 3일 만에 795,000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애쉬벨리 오크 단지에는 한국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요 지금 단지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좀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단지가 윌로비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그렇죠. 네. 네, 뭐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클럽하우스, 그리고 실내 놀이터 등 어메니티가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애쉬벨리 오크 옆으로 또 새로운 상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콥스브레드도 들어갔고요. 은행, 또 BMO. 네, BMO도 들어갔고 네. 해서 초등학교, 뭐 이벤트 센터 다 가까워서 위치적인 장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애쉬벨리 오크에는 제가 방금 소개드린 투베드 매물 말고도 또 거래가 된 매물이 있다고요. 네, 이 유닛은요. 아직 액티브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래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3베드, 2.5 베스 그리고 댄이 있는 이 유닛은 1442 스퀘어피트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두 대의 주차 공간이 더 있어서 총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이 매물은 지난달 4일에 94만 9천 불에 리스팅 되었고요. 지난달 중순에 93만 불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타운하우스 단지도 같은 개발사죠. 폴리곤에서 지은 메이슨 앤 그린이라는 단지의 매물입니다. 이 메이슨 앤 그린의 위치는 윌로비 타운 센터와 가깝고 리차드 불핏 엘레멘터리 스쿨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이 매물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은 3베드의 10 그리고 2.5베스 유닛이고요. 다른 유닛과는 달리 이 코너 유닛이라서 창문도 많고 채광이 좋은 그런 유닛입니다. 내부 면적이 1389 스퀘어풋인 유닛이고요. 가라지는 더블 가라지, 또 마찬가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인데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총 4대의 파킹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지난 9월 14일에 82만 5천 불에 리스팅 되었다가 불과 5일 만에 84만 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넛그로브 지역의 타운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4년 된 단지에 있는 이 유닛은 3베드 그리고 2.5베스가 있는 유닛이에요. 이 유닛은 1557 스퀘어피트입니다.
파킹은 하나이지만 그 앞쪽 드라이브웨이에 하나가 더 자리가 있어서 총 두 대를 주차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단지는 제임스 케네디 엘레멘터리 스쿨과 월넛 그로브 세컨더리 스쿨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까지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위치적으로 그럼 사실 아이들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선호하실 만한 위치에 지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아이들 라이드 해주시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힘들죠. 네, 아이들이 도보로 집을 이제 온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네. 라이드에서 좀 해방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오퍼가 수락된 상태라고 하니 네. 궁금하신 점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월넛그로브의 매물은요. 4배드, 3배드고요. 다른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과는 달리 이 풀베스룸이 3개 있는 매물입니다. 내부 면적이 2232스퀘어풋이고 연식은 95년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로 역시 좀 연식이 된 타운하우스다 보니 내부 면적도 좀 널찍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라지는 이제 더블 가라지로 총 두 대를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4베드인데 메인에 베드룸이 하나, 그리고 2층에 두 개, 그리고 베이스먼트에 하나. 조금 독특한 구조의 레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7일에 107만 5천 불의 리스팅이 되어서 105만 불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랭리의 타운홈 최근 시세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 트렌드와 그런 추이를 평가하시고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우리 집이 지금 이 가격밖에 안 돼? 요즘 시세가 이렇나? 라고도 우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단지 내 위치라든지 내부 컨디션, 뭐 레노를 어느 정도 하셨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Good, good. 맞나요?